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신체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죠. 그때 이런 예가 있어요. 형제 간에 수영을 하다가 한 애가 어때 수영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 일란선 쌍둥이인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이를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보호하면서 수영을 해 나오는데 워낙 그 위험한 지경인데다가 그 사고를 당한 형제가 워낙 강하게 이를 붙들기 때문에 이러다간 두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죽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결단을 내리고 자기 형제를 버리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. 근데 비난이다. 그 후유증이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, 그 상황에서는 함께 죽지 않는 한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인데도 이게 자기 탓으로 가서 이게 심한 자책으로 가버리면 이게 우울증으로 가버리겠죠.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부모가 자식을 먼저 예인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죠.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떠난 것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잘 보호만 했으면 이 아이는 살아있을 텐데라고 하는 부분. 그런데 어느 부모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을 다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걸 전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셀프어택이라는 부분이에요. 실제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가져가서 자기를 비난하게 되면 이게 심각한 우울증으로 가버리는 거죠.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잃고 부모마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만큼 힘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이때에도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경우들 중에 하나죠.